가슴, 코, 밭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농정회의 취한기 1830년 사슴코 밭죽 녹신죽이라고 하고요. 이번 신죽시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녹신죽방이라고 합니다. 운원자료 1 농정회의 원문 용록신이게 거지막 절세 입소감 선자란 인미삼합자죽 치기허이롱 일방 가사용 일량 주세거피 동신잎죽자 역묘 번역문 사슴의 콩팥 두 개를 기름과 얇은 막을 제거하고 갓나게 썬 뒤에 소금을 조금 넣고 우선 뭉그러지게 푹 삶은 다음 쌀 3옵을 넣고 함께 끓여 죽을 쓴다. 힘이 없고 귀가 어두운 것을 치료한다. 또 다른 방법은 종용버섯 한 양을 넣는 것인데, 종용을 술로 씻고 껍질을 제거한 다음 콩팥과 함께 죽을 넣어 끓여도 맛이 좋다. 조리법 방법 1. 1. 사슴의 콩팥 두 개를 기름과 얇은 막을 제거하고 가늘게 썬다. 2. 1에 소금을 조금 넣고 푹 무르게 삶는다. 3. 2에 쌀 3옵을 넣고 죽을 쓴다. 방법 2. 1. 사슴의 콩팥 두 개를 기름과 얇은 막을 제거하고 가늘게 썬다. 2. 종용버섯 한 양을 술로 씻어 껍질을 벗긴다. 3. 1에 소금을 조금 넣고 훅 무르게 삶는다. 4. 2에 쌀 3옵을 넣고 죽을 끓이다가 종용버섯을 넣는다. 입니다. 운원자료 2. 임원신육지 보양지 원문 우. 치오로칠상 양기세약 강익기력 녹신일대 거지막 세절 육총룡 일양 주침일수 과일거피 절 선이갱 미약 수이잔 자작죽 욕숙 하록신 총룡 총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오로칠상과 양기가 쇠약한 것을 치료하여 기력을 강하고 이롭게 한다. 사슴콩팥 한 쌍을 지방과 막을 제거하고 잘게 썰고 육종용 두 냥은 술에 하룻밤 담갔다가 껍질을 긁어버리고 썬다. 먼저 맵쌀 두 옵을 물두 잔으로 끓여 죽을 쓰고 익을 무렵에 사슴콩팥과 육종용과 파를 넣는다. 조리법 1. 사슴콩팥 한 쌍을 지방과 막을 제거하고 잘게 썬다. 2. 육종용 두 냥은 술에 하룻밤 담갔다가 껍질을 긁어버리고 썬다. 3. 맵쌀 두 옵을 물두 잔으로 끓여 죽을 쓰고 익은 무렵에 사슴콩팥과 육종용과 파를 넣는다입니다.